저번 시간에 이곳 쿼리 크레스트로 이곳으로 이동을 했죠. 여기 있는 서브 퀘스트를 전부 깨고 이제 2장 트레사와 사이러스의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아버지는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나는 조상 대대로 이 땅에서 직무를 짜왔다네. 젠드의 깔개라고 하는데 옛날엔 모든 집이 바닥을 장식했어. 허나 이 마을에선 이제 아무도 쳐다보지 않지. 이런 시간의 흐름은 야속한 것이야. 이 집인가요? 아, 이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한테 젠디 깔개를 넘겨주겠습니다. 이건 이제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거예요. 제가 훔쳐왔습니다. 아, 사왔구나, 매입으로. 어찌됐건, 가져왔고요. 멋진 직물이네. 깔개로 딱이야. 광산마을 커리크레스트? 친구들에게도 추천해야겠어. 직물상의 부적. 여깄다. 불과 빛 데미지 감소라고 합니다. 다음 서브는 벌써 세 번째 만나는 꼬마 애에게 말 걸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의 알을 찾아준 사람, 아멜리아야. 이 마을에 알에 대해 잘 아는 할아버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 걸까라고 하네요. 이 할아버지가 박사님인가? 그리폰의 알까지 부화시킨 적이 있네. 껄껄껄. 인도. 나는 알 명인이지. 아가씨,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나? 드래곤의 알을 부화시켜야 해요. 내가 아는 전설에 의하면 드래곤은 화산의 열로 알을 태운다더군. 화산의 열이라고요? 그런 위험한 곳은 못 가는데. 하지만 오어웰에서는 화산의 열을 지닌 강석을 캘수 있다고 하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오, 속도 강한 옷. 오, 이 마의 마지막 서브퀘스트입니다. 아, 또 해먹었네. 채굴을 하다 보면 바위에 곡괭이가 금방 이가 빠져버리거든. 어떻게 날카롭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퀘스트는 골드쇼로 가면은 할 수가 있대요. 골드쇼는 여기죠, 이쪽에. 오피리아 3장이랑 우리 이제 약사 2장이 있는 곳. 지금 못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2장 하면 되겠네요. 스토리 확인. 트레사가 22고 사이러스가 24니까 트레사 먼저 하겠습니다. 커리크레스트에 도착한 트레사는 수첩에 묘사한 조용한 마을에서 변모한 모습을 놀란다. 우선 뭔가 장사가 될 만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여행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별의 숫자만큼 많다. 개 중에서도 각별한 것은 만남이라 할수 있다. 어제까지와는 다른 사람과 만나 여행자는 성장하는 법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마을에서 쉬기로 했다. 커리크레스트. 평범하고 조용한 강산마을이지만 최근 금강맥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 여기서 좋은 만남이 있으면 좋을 텐데. 딱히 목적이 없죠, 솔직히 말하면은. 트레사는 다른 녀석에 비하면. 금덩어리다. 드디어 나왔어. 해냈어. 멀리서 돈 벌러 오길 잘했다고. 대주주 몰록. 수고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 같군. 보십시오, 이 금덩어리 무거워서 팔이 떨어질 것 같네. 진정하게나, 내가 다 사들이지. 다시 말해둬봐, 용병 오마르. 이 강산 일대는 바로 대주주 몰록님의 소유물이다.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금은 모두 몰록님의 소유물이야. 하지만 몰록님은 마음이 넓다. 금은 적절한 가격으로 사주마. 지주가 빈틈없이 이권을 차지하고 있구만. 틀렸어. 파도 금이 나오질 않아. 체질이 폭도 없지 울고 싶구나. 이건 아, 매입을 하래요, 저한테. 내 손으로? 500원이네? 검고 탁한 돌 열심히 연마하면 빛이 난다. 다이아몬드 같은 건가 봐요. 역시 연마하면 빛날 것 같았는데 연마하니 정말로 빛이 나기 시작해서 너무 아름다워. 나는 떠돌이 사기는 알리라고 해. 이건 벽섬석이라고 하는데 한정된 광산에서밖에 캘수 없어라고 합니다. 반짝이는 돌이. 자, 이렇게 벽섬석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하나 줘. 나도 주게나. 덤. 마을의 외면은 전부 몰록님이 관리하고 있다. 그 돌도. 알겠나, 앞으로 그 돈은 나에게 바칠 것.
몰록은 저택이 있다고 했었지? 자, 몰록의 저택으로 갑니다. 이곳이 저택인가 봅니다. 몰록에. 이제 뭐 몰락할 거니까 몰락이지 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세이브 포인트가 있죠. 이쪽이 길인가 봅니다. 보스가 있는 길. 호하하하하하. 小娘だオマール黙らせろオマール金の力を思い知るがいい돈의힘을깨닫도록해라오34,000대빙결마법우와미쳤어데미지어아오훔칠수가없네요얘는오마르는한번도안훔쳤는데그러면은수금은수금도안돼요어뭐죠대빙결마법아자비없는강함훔칠게없던건좀크네요훔치는캐릭터둘이나데려왔는데아쉬웠습니다오마르의도끼라는걸얻었네부들부들죄죄죄송합니다취소하겠습니다졌습니다저의패배입니다도망치자오마르빚을지고말았군대경매란거알고있어港町グランポートで開かれる商人の祭典さ。항구마을그란포트가다음목적지인가봐요난거기나가는게목표야나도목표로삼겠어그거ともかく大競売という新しい目標ができた私は手記の足跡を追ってビクターホローへ向かうことにしました빅터할로우로간대요이번엔大競売に出品する。あ、とっておきのお宝を。宝物を探すため。もういげだよ。이번에오마르를죽이고오마르가아죽이진않았죠어쨌든오마르를쓰러뜨리고오마르의도끼를받았기때문에한번보죠여기있다아별로안쓰네